안전, 공구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러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2년 새해가 밝았죠? 구독자분들과 광고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하러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툴플레어 채널은 정보 전달보다는 원래 리뷰나 여러가지 행위를 했을 때 그 안에 재미를 찾아보자 이런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극소수 구독자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참 이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나 싶기도 하고 원래 그런 채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구를 일일이 살 수가 없으니 제가 갖고 있는 공구로 시작해서 한번 그냥 재밌게 해보자는 느낌으로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정보 전달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홈플러스도 가보고 이마트도 가보고 코스트코도 가보고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2년이 넘어가니까 구독자가 6만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이 조금씩은 바뀌긴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공구를 안 올린다는 게 아니라 뭐 일하는 것도 찍고 제가 낚시도 좋아하니까 낚시도 찍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예 먹방 찍어라 오케이 그런 것도 찍고 그냥 조회수는 포기한 지는 오래니까 구독자분들과 그냥 공감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채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준 광고주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타보입니다. 제가 구독자 5,000명이었을 때 제가 연락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된 첫 번째 독일 브랜드입니다. 제가 만나본 영업사원 분들 중에 제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메타보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었고 국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었는데 제가 유튜브 초창기라서 리뷰를 할 줄 몰라서 좀 많이 부족했었지만 믿고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제품은 다 회수해 갔어요. 그렇지만 임팩 하나 받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메타보 제품을 더 많이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손에는 임팩밖에 없다는 점 우리 팀장님 듣고 있죠? 두 번째 미러키입니다. 미러키 같은 경우는 혜성처럼 날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 툴플리한테 미러키가 저렇게 지원을 해줄까? 예, 저도 궁금합니다. 왜 저한테 지원을 해줘요? 진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리뷰도 이상해. 왜 지원을 해준 건지 저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광고 기획사한테 죄송하지만 저한테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니 하는 말이 미러키를 사랑해 주셔서 지원을 한다. 예. 그 확답을 받고 더 이상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내용이라든지 조회수는 안 나와도 정말 열심히 찍거든요. 마케팅부에 계시는 허모 씨 아시죠? 2022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탠리입니다. 스탠리 같은 경우는 처음 연락을 주셨는데 저한테는 너무너무 값졌어요. 그 이유는 초창기 때 미러키랑 디얼트랑 힘 대결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미러키가 이기는 느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디얼트에서 싫어하겠죠? 싫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탠리에서 연락을 줬다.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확실히 스탠리 마케팅부가 똑똑한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이 좋든 안 좋든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자 라든지 아니면 적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라든지 등등등 확실히 디얼트보다는 스탠리가 마케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똑똑해요. 정말. 굿굿굿. 네 번째 싱콘입니다. 싱콘 같은 경우는 잉크 줄자 리뷰를 했을 때 그때부터 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항상 우리 차장님께서는 뭘 원하든지 말을 하면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레이저 레베기를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도 생각해봐도 제가 뭐 딱히 뭐 조회수가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내용이 뭐 값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차장님. 마지막 다섯 번째, 볼디스트입니다. 볼디스트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작업본 나왔을 때 욕은 욕대로 다 먹었죠, 제가. 욕 한두 번 먹는 건 아니긴 했지만 볼디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이유는 돈도 돈이었지만 없던 문화를 뭔가 개척해 나간다. 열정과 패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랑 뭔가 뉘앙스가 맞았던 거죠. 없던 거를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고민이 많아지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욕은 욕대로 먹어야 되고 앞으로 갈 길도 멀고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요거 나랑 맞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 욕은 욕대로 먹었지만 조회수가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볼지스트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고요. 판매도 꽤 나쁘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리뷰만 하고 땡 친 것보단 예. 그 브랜드가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항상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 형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우리 얀티 형님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욕도 써주고 예, 비판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뭐 딴 채널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은 그 갖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뭐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런 건 기대하지도 않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야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인간. 이렇게 써줘도 돼요. 너무너무 저는 반가워요. 예. 대충 블랙리스트는 제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안 하시는 건지. 참고로 저희 채널은 블랙이 안 걸려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다 풀어놨어요. 블랙이 없다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점, 욕을 쓸 수 있다는 점, 편하게 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리스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님자는 다 빼겠습니다. 강자룡, 불타는 감자, 이재원, 남 김철규, 한숨쉬자, 맨땅의 헤딩, 박창금, 변시우, 윤진선, 최원철, 이강술, 배희태, 오하연, 민병철, 루카별, 민창기, 조현선 17분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은 댓글도 잘 안 적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뒤에서 응원해준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는 건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채널은 글이 많이 안 남겨져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거의 다 외웠거든요. 근데 또 다 읊다가 하나라도 놓치면 또 아쉬워하니까 따로 지금처럼 불러드리진 않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싸가지가 없다, 건방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제 모습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건방져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제 모습입니다. 꾸밈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해서 되게 친절히 하고 매너 있게 하면 제가 매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가식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지만 아싸리 허물 없이 있는 그대로 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욕설을 써도 된다. 나쁘게 안 보는 게 뭐냐면 그거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만나봐야 되고 서로 얘기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악플러기 때문에 너 잘못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거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영상이 잘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상 중이긴 한데 어떤 영상이 올라오든 서로 안부 인사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 채널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성장되게 되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는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졌으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식사 자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점은 딱 10만이겠죠. 제가 진짜 원했던 10만, 20만, 30만 관심도 없어요. 딱 10만. 그러면 딱 10만 때 그때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그럴 리는 없지만 많이 오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일당 뛰시는 형님들 이제 1월부터 일 없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사업주 형님들 아시죠? 1월부터 일 없죠? 많이 걱정됩니다. 저 툴플레이어요? 저는 코로나 때부터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형님들 거의 죽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해봤자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 입장이 제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잘 극복해서 어떻게든 극복해서 웃으면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